자, 그 다음에 자민이입니다. 자민이 플래스 카드 숙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케이. 오, 다 했고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선생님, 클래스 하겠습니다. 카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 대박이에요. 그거 뭐야, 벌써 텔레비전 나온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오케이, 스펠링 다 맞나요? 선생님 일부러 틀리게 쓴게 있을 수도 있는데. There are very strange laws in the United States. 내가 뭘 잘못 썼나? 어때요? Strange in the United States. 맞았어요? 스텐지야, 스텐지? 스트레이지 스텐지. 어디? 스트. 레인지. 그니까? 예.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n Wisconsin, In Wisconsin. people can kiss inside a train. 네. Okay. 계속해서. In West Virginia, Virginia. you smell like onions. So you should not go to school. 네, 쉽나 귀찮다. 쉬든 탈게. Yeah.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얘 지우고 싶은데? 얘 지우고 대신 우리말로 못 쓰는데? 너는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얘 지우고 뭐 쓸까?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됐습니까? Yeah. 그러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왜?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왜 너네 학교에 가서는 안 혹시 되니? 나는 아, 아닐까요? 나는요. 오케이. 저 학교 왜 가면 안 돼? 너 양파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질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Why shouldn't I go to school? 오케이. Why shouldn't I go t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go to school? 했더니 Because you smell like onions. You shouldn't go to school. Very good. 오케이. 됐나요? 예.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슝슝 In California, In California you are You are in a bathtub. in a bathtub. Okay. So you shouldn't eat orange soup. Okay. 그래서 얘 지우고 너는 욕조 속이 있기 때문에 너는 오렌지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얘 지우고 Because you'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오케이. 그래서 바로 영어 질문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eat oranges? Why shouldn't I eat oranges? 라고 물어봤더니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Because you are in a bathtub, you shouldn't eat oranges.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In Florida, 잠깐만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오케이, 선생님이 일부러 틀리게 쓴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때요? 다 맞았어요?
오케이. 자민이는 이제 뭐야 말하는 거 많이 늘었어. 근데 이제 스펠링이 너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서술형 시험이라는 거 수행 평가할 때 쓰거든. 문장을 이렇게 영어로 쓰고 해야 되는 게 있거든. 너무 싫은데. 너무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너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애들도 다 같이 하는 거니까. 뭐야 선생님 그거 살인협박이에요. 어? 살인협박이에요. 어머나. 살인협박. 뭐 이거 다 하는 건데 뭐. 참 베어탑 할 때 여기에 예. U야 A야? U요. A라고 적었어요? 글쎄요. U라고 적지 않았나요? 이따가 보세요. U라고 적은 걸로 기억하는데. 틀린 거 없어요? In Florida,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에서 뭐 틀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네요? 예. 여기에 누가 다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So you shouldn't sing. 하고. 따라 뭐였지?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Of people. 오케이. 그래서 얘 지우고. 너는 입고 있는 중이기.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기. 예?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넌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돼. 예. 그래서 얘 지우고.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Because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you shouldn't sing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네. 요 부분만은 무슨 뜻이에요?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 요 부분만은 이건 무슨 뜻이죠? 뭐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말로 you are wearing a swimming suit가 무슨 뜻이냐고요? 너는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근데 얘랑 합쳐지니까 네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가 됐죠. 예. 그래서 이런 짓 하는 애들을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앞제비씨? 앞제비씨라고 그래요? 아닌가? 앞제비씨? 아닌데. 혹시 이런 거 아이고 글씨가 안 보이네. 아, 접속사. 네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접속사는 이런 접속사가 있습니다. Because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네가 수영복 입고 있는 중이던데 얘 때문에 죽고 입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는 because. 예. 접속사 한번 모아서 정리해야 되겠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 만들어주는 저는 아홉 살이었습니다. I was 9 years old.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내가 아홉 살이었을 때 when I was 9 years old. 얘는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언제랑 뭐 할 때. 그래서 지금은 무슨 뜻이야? 뭐 할 때. 뭐뭐 할 때죠. 예. 스펠링 틀린 게 많다. 이따가 다시 거들어 올게요. 이걸 읽어보세요. When was I 9 years old? 헤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언제 나는 9살이었니? 내가 언제 몇 년도에 9살이었더라? 네, 여기만 읽어볼까요? Was I? Was I? Was I? 여기만 읽어볼까요? I was. 얘는 뭐 하는 느낌들이에요? Was I? 묻는 거. 그래서 얘는 뭐?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어? 언제? 라는 물음표의 뜻이죠. 예. 하지만 얘는 묻지 않죠. 예. 그러니까 묻지 않는 뜻이죠.
뭐뭐 할 때. 그래서 when도 접속사라면서 배웠습니다. 예. 오케이. 또 배운 접속사.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 만들어주는. 어 뭐였지? 어. 겉 만드는. then. that. 아 그래. 오케이, okay, 한번 읽어볼까요? I know that he is kind. Kind. I know that he is kind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안다. Kind는 친절한이라는 어떤 시죠? 그가 친절한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을. 이런 뜻을 보고 이것만 읽어볼까? He is kind. He is kind.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 예. 이거 예. 땅콩 그릴 수 있어 없어? 이쪽. 오케이. 땅콩 그린다는 건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 셋 중에 하나를 쓴 부분에다가 내가 땅콩을 그리고. 여기 땅콩 하나 있네. 예. 여기도 땅콩 하나 있네. 예. 얘는 세 가지 종류의 땅콩 중에 뭐야? 아다시요. 얘는. 걔는 비동사예요. 오케이, 이거 완벽한 문장이잖아. 예. 그는 친절하다였잖아. 네. 근데 내가 분명히 접속사가 하는 짓이 뭐라 그랬어? 뭐 떼버리고. 다 떼고. 누가 뭐뭐 한다를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Because. Because he is kind. 그가 친절하다라는 것. 아. That he is kind. 아, that he is kind.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뭐뭐 누가 뭐뭐 한 이후에가 뭐였더라? Afterward. After. 아, after. 누가 뭐뭐 하기 전에. Before. Before. 이런 것들. That, because, when, after, before 이런 애들 네가 뭐라고 배웠다? 아 참 이것도 있네? 예.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애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누가다 여기 있네? 누가? 너는 노래에서 만든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슈. 오케이. In front of peopl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누구를 어디로 바꿔버렸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in front of 같은 애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앞제비시. 앞제비시 전치사라고 얘기한다. 예. In front of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뒤에. Behind. 그렇지. 오. 사람들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뒷담화 까면 안 된다 이런 거? 어머나. 앞담화 까도 안 되고 뒷담화 까도 안 되고. 뭐. 앞담화. 오케이. 아주 오늘 잘했습니다. 훌륭했어요. 앞담화는 그거 아니에요? 네 양파 같은 냄새 나는.